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몸집 키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밥그릇 정당들의 밥그릇 본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일부 야당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 확대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전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해왔고, 이에 따라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하는 의원 정수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한 것을 어떻게 확대 합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국어를 새로 쓰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로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더구나 합의 당사자였던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으로 확대가 확대 여부로 바뀌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해놓고는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작년 12월의 합의를 무효로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과 야 3당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는 등 나라와 국민의 주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비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키우려 욕심내는 밥그릇 정당들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다음 논평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 등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의 공수처 법안 본회의 부의 선포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선포입니다.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입니다. 문 의장이 무슨 근거로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뜻과도 맞지 않는 공수처 법안입니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입니다. 그저 대통령의 검찰 만들기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공수처 법안은 폐기가 선포되어야 마땅하며, 설사 부의한다고 해도 패스트트랙의 입법 취지에 따라 상임위 법사위 심사 기간이 보장되는 2020년 1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이 정권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과 국회의 대표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국회의장마저 정권의 불법 독재 노름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